할렐루야. 예, 추수 감사를 맞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복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의 결실을 생각해 볼 때 올 한 해 참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웠고요. 수해로 인해 참 피해도 있었고요.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의 손길이었음을 우리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아마 올 한 해가 그랬을 거예요. 연초에 세운 계획과 목표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던 것들 지금까지 와보니까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요, 생각과는 어긋났고요, 그 결과도 결실도 내 예측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맘대로 살아오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함이 있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 다니엘 기도에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2주 동안 지내오신 분들은 이걸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수많은 간증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안 되더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나를 맡겼더니 인생이 변화되더라. 그런 간증들 아닙니까? 거의 모든 간증이 여기에 맞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 전환이 일찍 이루어진 사람은요, 일찍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결실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이것이 늦은 사람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의 삶을 한번 넓게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그의 삶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삶, 그래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야곱이란 인물에 주어진 그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어떤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살았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도 취향도 생김새도 전혀 다른 쌍둥이 형제와 뱃속에서 갈등하면서 삶을 시작하지요. 뱃속에서도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이 정점에 이른 것은 언제입니까? 이제 성장하여서 아비가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어줄 그 자녀를 정할 때, 그때 그 갈등이 정점에 이릅니다. 그때 야곱은 그 형에게 있었던 그 축복의 권한을 속여서라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형인 척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사건으로 그 에서는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 분노가 더 심해져서 미움에서 더 심해져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까지 갖게 돼요. 형제 간의 갈등의 극한의 시점이 이르게 된 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은요 굉장히 좀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기도대로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에서가 그것 때문에 한을 품고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후에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축복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움과 살인 직전까지 간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행동한 것을 보면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두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앞에 닥친 것은 서로 간에 미워하여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과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을 때 약속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약속이 있음을 듣고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앞섰어요. 자기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커지게 돼요. 야곱은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그런 좌절과 어려움을 맛봤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에서 도피하여 살게 됩니다. 도피하여서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이죠. 거기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그에게 또 다른 고민과 숙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숙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태어나고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될 영역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괴롭혀요.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배를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성실한 또 일도 있었겠죠. 그로 인해서 결과가 있었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그 풍성하는 것은 보는 것이 유익할 뿐이지 자기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 과실의 혜택은 자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라반이 다 따먹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내를 얻고 싶었는데 당시 문화 속에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면 충분한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지참금은 아내의 얻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비례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 내가 일을 해서 그 삭시 이 아내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7년 동안 일하는 건 좋은데 그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결혼을 한 번 더 할 뿐만 아니라 7년이 14년이 됐어요. 이거는 거의 사기 계약, 불공적 계약 비슷한 겁니다. 14년 동안 보수도 없이 겨우 먹고만 살면서 종처럼 일한 겁니다. 요즘 말대로 갑질, 노동 착취, 계약에 대한 왜곡과 오류 다 있는 거죠. 수고했고 성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고용주의 몫으로 귀속됩니다. 요즘 같았으면 아마 노사쟁이가 일어났을 일일 텐데 이런 모순 같은 현실에 낙담합니다. 그에게 딸려진 식구는 그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며 답답듯이 아기를 낳고 해가지고 식구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식구들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난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더구나 그는 종처럼 일했고 라반은 부유해졌고 사는 것은 힘듭니다. 나중에 그가 항의할 때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품삯을 정했다가 열 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계속 바꾸면서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그곳에서 독립은 힘들어지고 그런 현실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속임수 잘 쓰고 꽤 많던 야곱에게 최고의 적이 다가온 거죠. 그는 자기보다 몇 수위였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와 함께하며 살면서 야곱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속임수와 꾀로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기고 결국 도망 나오고 이렇게 되었지,
그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그 환난과 함께 무엇을 주십니까? 나를 돌아보고 정결케 되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결국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재산을 얻어서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 과정에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형 에서와 화해하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등지고 떠난 고향이지만 그곳을 갈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형과의 화해가 필요해요. 그 원한 관계를 해결함이 없이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열심히 모았던 재산, 또한 그에게 딸려있는 여러 식구들의 안전도 불안해져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있었고 먼 이방 땅에 우여곡절 끝에 큰 불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늘 자기의 꾀와 자기 생각들이 항상 함께했어요. 하나님 예언을 알지만 속임수를 써서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고백하지만 꾀를 내어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대피 계획을 함께 세워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믿음은 있지만 늘 자기 꾀가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늘 자기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인해서 안절부절하며 대비책을 세우는 삶입니다. 참 보면 우리 삶과 참 닮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는 종이니까 주님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우리 삶과 참 닮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늘 내 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늘 궁리하며 계획 세우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이후부터 나의 생각도 계획도 달라지게 되고 내 결정도 내 미래도 달라지게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이 그렇게 늘 산 거 알기 때문에 그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수고예요. 앞에 있었던 그 인생의 큰 문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해결되었어요. 외적인 문제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래요,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외적인 문제를 해결됐지만 아직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보여요. 특별히 그 가정 내에서 자녀 문제에서 그런 것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부친의 편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었죠. 그런데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되물림해 줍니다. 여러 아들 중에서 열두 아들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편하게 사랑합니다. 분명한 이유와 근거 없이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를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사건은요, 그 다른 아들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요. 그는 그 부친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 부친에게는 딱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를 편하게 사랑했습니다. 좀 경우가 심했습니다.
나중에 속임을 당한 아들 에서가 그것을 알고 나와서 나에게도 복을 주소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 줄 복이 하나도 없다. 다 저쪽에 축복을 해줬다. 그건 뭡니까? 에서를 그토록 편애를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편애의 상처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복을 복비름을 받고 싶었던 그의 삶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요, 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듣지 않고서 그 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늦게 얻을 아들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가 일찍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결코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고집과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잠시 맡기신 겁니다. 내가 간섭하고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더 좋지 않은 일을 가져오게 하는 걸 보게 돼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그 평생에 걸쳐 자녀 문제를 내려놓게 훈련하시고요, 그의 말년에 더 깊이 간섭하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 자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강제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먼저 그 가장 사랑하여서 장자로 삼으려고 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그 형제들이 시기해서 그를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찢긴 옷을 가져다 주어서 죽은 것처럼 그를 속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꼼짝없이 그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찢겨 죽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큰 낙심과 슬픔이 더했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르우벤의 범죄 때문에 그 아들 르우벤의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아, 이제 순서대로 하면 누굽니까? 시므온이 장자가 되는데 시므온이 곡식 사러 애굽에 갔다가 그곳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2장 24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 중에 맏아들과 같았던 시므온이 결박당하여서 애굽에서 잡힘당하게 됩니다. 곡물 사러 갔다가 그 가족의 생명을 구하러 갔다가 붙잡힙니다. 아들의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자녀들이 하나씩 둘씩 그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급기야 그 곡물 사러 가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두지도 않고 아껴두고 보내지도 않던 막내 베냐민마저 보내야 됩니다. 너희가 말한 신용을 증명하려면 너희가 말한 막내 아들을 데려와야 하리라. 막내를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아이를 싸고 돌다가 마지막에 결단드립니다. 4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식구들이 기약 가운데 죽을 위기 앞에서 그는 결단합니다. 그도 보내리라 결단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험 가운데 보낼 때도 끝까지 보내지 않던, 마지막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아들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은총을 베풀어 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르면 이르리로다. 아들을. 그건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맡기지 못하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최후까지 내려놓지 못하던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평생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취향이 중요하고 자기 위주로 가족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꾀로 사는 게 아니다. 자식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껏 이룬 가족 안전 생명 내 뜻대로 되더냐? 아낀다고 자기 것 되더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 이제 알지 않았느냐? 마지막까지 움켜쥔 것을 내려놓아라. 결국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만 그 자녀의 미래도 밝아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내려놓지 말고 오히려 문제 없을 때 괜찮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열매를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결단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겨우 되찾고 살아갈 길 겨우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잃은 것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지금까지 사라졌다 생각했던 것, 잃었다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감금된 시므온이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위기 속에 보내면서 잃으면 잃으리라 했던 베냐민도 복귀합니다. 오히려 정말 어릴 때 기억도 잘 나지 않던 형을 만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줄 알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가장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마치 부활의 기쁨과 같았을 겁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겨우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는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 그 땅의 공무를 주관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모두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죽음의 위기를 구원한 유일한 사람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할 수가 있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겨우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잃으면 잃으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아니 죽은 것까지 되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신앙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때 가난해져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기근이 오래됐습니다. 가진 것 다 팔아서 곡물을 사고 아마 있던 것도 줄이고 최소 생활로 점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장 굶어서 아,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있던 당시 그가 가진 좋은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5장 20절 창세기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세간살이 좋다고 아껴오던 것 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자기 집을 세우고 아들을 아끼고 재산을 늘리고 아 그런데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한 번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길 계기가 다가옵니다. 언제요? 다 내려놨을 때, 잃으면 잃으리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평생 동안 잃은 것을 다 내려놓아도 더 좋은 것이 기다리는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훈련시켜서 내려놓게 하신 후에 예비하신 것을 주셔요.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 주신 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기에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라고 말하지만 말로만 주여지 주님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풍성함을 그때 체험했던 야곱, 인생의 분기점과 같았을 겁니다. 그의 신앙이 이제 원숙해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원숙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히브리 11장 21절은 그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꾀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의 과거, 형의 축복을 탈취하겠던 자기 과거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어찌하리까. 그 아비는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모든 축복을 다 몰아주려고 했던 그 편의 상처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이 데리고 왔어요. 맏아들은 오른손 앞에, 둘째 아들은 왼손 앞에. 요놈이 맏아들이니까 오른손에 축복을 주시고, 이놈 둘째니까 왼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따라 그는 손을 어긋나게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내밉니다. 요셉이 얘기했어요. 아니, 이놈이 첫째라니까요. 그때 얘기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얘도 참 잘 되고 축복받겠지만 요 둘째 놈이 더 큰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는 이제 자기 고집대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삽니다. 열두 아들에 대해서도요, 그 중에서 좀 이쁜 놈, 조금 말썽 부리는 놈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두 아들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들을 예언을 합니다. 요셉을 장자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장자라고 할 때 그가 장자요, 그에게 권세의 지팡이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대신 요셉에게는 두 아들, 두 몫을 주어서 물질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더해줍니다. 처음 보면은요, 그는 이전까지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언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앞날을 예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이 들어 육의 눈은 어두워져 가지만 영의 눈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선포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는요, 내 평생 이룬 것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의 키를 쥐고 살려고 할 때 얻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 풍성한 결과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생각할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한 해, 열한 달 동안 이룬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한 달 반 동안 주신 축복이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만큼만 자기의 신앙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의 절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를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기억하며 더 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런 결단과 의지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